자, 서연의 책 등을 딱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호리호리한 체질입니다. 예.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이 가슴 쪽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예,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몸이 상당히 근육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목이 길고 얼굴형이 약간 계란형처럼 아주 날씬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아, 저 친구는 네. 먹어도 먹어도 참 살이 안 찌는 체질 같아. 네. 먹어도 뭐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네. 있습니다. 이 소양이는 선천적으로 비장이 그다음 위장이 아주 뜨거워요. 아. 소화기관도 왕성해가지고 먹으면 다 녹아버려. 아. 그럼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네. 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소양의 특징이 뭐냐면 허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허리가 길고 엉덩이에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아, 엉덩이가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들 보면은 엉덩이를 대패로 나누듯이 엉덩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을에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네네. 바지가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막 돌아다녀. 아, 돌아다닙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치마를 입었대요. 재봉선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왔다 갔다 돌아다녀. 예, 네. 그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아주 상당히 빈약하다. 네. 좀 초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양이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빠르지만 걸음걸이가 좀 불안합니다. 빨리빨리 간다 좀 불안해. 네. 엉덩이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소양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예, 눈매는 상당히 날카로워요. 아. 예,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호리호리한 체질이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무슨 체질이라고 그러냐면 마열 체질이다 그래요. 마열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마열 체질은 뭐냐면 마르고 열이 많은 사람이다. 아. 예, 정말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아주 매우 매우 급합니다. 그리고 약간 다혈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용어로 말하자면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다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세모. 세모? 네. 아, 좀 비슷했는데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형입니다. 아. 네. 여러분 동그라미 어떤 거예요?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이 소양인의 기질을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래서 오른쪽 굴러가서 저 친구와 친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떼굴떼굴 굴러가고 저 친구 친해져. 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양이는 비장과 이장의 기운이 신장의 기운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비가 좋다는 이야기. 네. 아, 저 친구는 정말 비가 너무 좋다. 맞아. 그냥 5분 정도 되면 금방 친해져. 아, 정말 네. 저 성격 나 닮고 싶어. 그래서 네. 저 친구는 친화력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소양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크다 있죠. 네. 소화기는 왕성해가지고 뭘 먹으면 다 녹아버려. 와. 그래서 굉장히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너무 부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체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열 체질이다.